화요일인 어제 오전 광역위생 매립장. 일반 쓰레기와 섞여 실려온 재활용 쓰레기가 버젓이 땅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. 이 업체 간부와 환경미화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불법 수거를 지시하고 따르는 일은 반복적이었습니다.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조차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한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. 업체 간부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공지사항이라며 매립해서는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라고 하고 심지어 수거가 불가능한 쓰레기마저도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합니다. 어떤 날엔 매립장의 감시원이 단속 중이라며 조심하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한 직원이 단속반이 없다는 말에 아무 쓰레기나 막 실어도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. 해당 업체는 자기들만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며 관행적인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내역 보면은 그 단속도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단속반 떴다고. 그런 경우는 오게 붙습니다. 그럼 단속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걸려서 좀 하나도 없거든요, 솔직히. 상습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단속도 피해온 환경업체. 동구청은 이 업체를 우수업체로 평가해 올해 재계약을 맺었습니다.